자, 그 다음에 분주비가 뭐냐? 분주비는 글쎄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보통 분주라는 말 자체가 어떤 클럽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분주는 그냥 특정 숫자로 나눈 값이에요. 우리가 마치 메인 트랜스에서 턴 레이쇼에서 이게 뭐죠? 턴비라고 하잖아요. 턴비. 이런 식으로 클럭을 어떤 클럭으로 낮추는 행위. 이거를 이제 분주한다 하거든요. 분주하는데 이때 낮춰지는 비율을 그냥 클럭 디바이드 레이쇼? 대충 이런 개념으로 클럭을 나누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컨트롤 슈트에서 2833호에 클럭킹 앤 시스템 컨트롤 OSC PLL 블럭을 보면 이 내부 구조가 이렇게 외부에 어떤 클럭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30메가가 한계예요. 30메가까지 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칩은. 그래서 이제 약간 앞뒤 과정을 생략하면 여기서 PLL에서 최대 300메가까지 얘를 증가를 시키죠. 페이지 락 루프라는 걸 해가지고 클럭을 증가시켜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CPU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적당히 나눠서, 그러니까 300메가면 우리 이제 예제에서는 나누기 2를 한 150메가헤르츠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30메가를 300메가로 뻥튀기 했죠? 그런 것도 분주비가 되고요. 300메가를 150메가로 낮췄죠? 이런 것도 분주비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자료를 보고 이제 묻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클럭의 비를 조정하는 거, 어떤 클럭의 비율을 조종하는 데 쓰이는 어떤 정보, 개념을 이제 분주비라고 이제 한다 이거죠. 이게 사실 질문이 애매모호한 질문이라서 이게 딱히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클럭 설정하는 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분주비. 그래서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나 이런 클럭을 분주한다. 이런 때도 얘기하고, 아니면은 우리 무슨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신호를 분주한다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우리가 PWM 모듈에서도 그 TV 클럭 뭐 이런 거 분주한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TV 클럭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 클럭에서 이 TV 클럭 만드는 것도 이것도 분주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럭을 다른 클럭으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정보가 분주비예요. 뭐 일단 그 정도 알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설명 마치겠습니다.